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일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 이제 거기에 우리 이제 부동산 세법 하면은 그죠? 3에는 취득세, 그죠? 보유하고 있으면은 재산세. 팔았을 때 양도세죠. 그 이제 전세권 등록 면허세, 그죠? 그리고 재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종합부동산세, 그죠? 여기 우리 이제 부동산 관련 세법. 핵심은 요세 가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그죠? 요겁니다. 네, 요런 이제 세금이 이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세법 요 세목이 이건데, 오늘 공부할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금이 뭐냐? 이제 조세에 대한 의의. 또는 뭐 세금의 분류. 또는 뭐 세금의 성격. 또는 특징. 뭐 등등.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조세 총론이라 이러거든요. 조세 총설 총론. 그래서 조세 총론이라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래 분류하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요 기본적인 세금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 용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용어 알겠죠? 용어 정리다 이래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험이 보통 한두 문제 나옵니다. 많이 나오면 세 문제 나오고. 예,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용어 정리다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우리 교재 첫 페이지. 거기 보면 13쪽입니까? 14쪽이네, 그죠? 그 14페이지부터 해서 이제 취득세 앞쪽까지니까 64쪽까지네요. 14페이지부터 64쪽까지. 예, 요 내용들이 바로 기본 용어 정리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뭘 공부할지는 알겠죠, 그죠? 예, 뭘 한다 하는 거 이해하셨고. 요, 이제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여기 강론, 또 취득세 하나하나 할 겁니다. 일단 이제 오늘 할 거는 전체 세금에 대한 우리 용어 정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먼저 제가, 그걸 핵심적인 것몇 가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기 뭐가 있나, 이러면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첫째, 국세냐, 지방세냐. 들어보셨죠? 예, 국세와 지방세, 이런 거.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도 있고 또좀 생소한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국세와 지방세. 두 번째는 우리가 세금을 납기 내에 안 내면은 가산세 부과되죠. 가산세와 가산금 이런 거다. 그죠? 가산세, 가산금. 또 우리 세금은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납세 의무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될 의무, 언제 성립하고, 또이 세금이 언제 확정되고, 그리고 우리가 납세 의무가 어느 시점에 소멸하느냐? 성립, 확정, 소멸, 이런 겁니다. 그 시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취득세, 재산세, 이런 세목을 본세라 하거든요. 독립세. 같은 말입니다. 본세, 독립세. 말도 그대로 독립적으로 과세 대상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독립되어 있어. 과세 대상, 과세 표준이 따로 딱 독립되어 있는 걸 독립세라 하고. 우리가 취득세 낼때 보면은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죠. 그죠? 그거 덩달아 내는 게 있죠. 그걸 뭐라 하나 이러면은 부가세라 이랍니다. 우리가 재산세 계산 나왔잖아, 그죠? 만약에 우리가 납부할 재산세 100만 원 나왔다. 100만 원만 내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20% 얹어 내야 되잖아. 20%. 그 재산세 20%또 붙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20% 붙으면 20만 원이잖아, 그죠? 실제 내는 거는 120만 원 냅니다. 내는 게. 마찬가지,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그죠? 만약에 양도세 계산을 했을 때 500만 원 세금이 나왔으면은 여기에 10%또더 내야 됩니다. 10%, 50만 원 얹어서. 이걸 부가세라 이랍니다. 우리가 실제 내는 건 이거죠, 그죠? 이건데 우리 법은 요래 나눠놨죠, 그죠? 요걸 본세,
독립세, 요거는 부가세, 이런 거야. 실제 내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요걸 이제 독립세다, 부가세라, 이랍니다. 그래? 이따 정리해보고. 그 다음 또 요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보통세.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보통세라 합니다. 보통세와 또 목적세. 징수할 때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죠? 어디에 쓸 건지, 이거 목적세. 이런 거. 그리고 세금이,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산세가 매,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에 이게 두 번 나오는데, 한 20만원 나오다가, 어느 날 이게 200만원 나왔더라. 그럼 내고 말 겁니까?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봐야 되죠? 예, 왜 이리 나오는지 가봐야 되죠, 그죠? 그걸 우리 이의신청이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걸 또 우리가, 그죠? 불복. 세금에 대해서 불복했다. 불복 절차, 뭐, 구제 절차, 이런 표현하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 내가 그동안 살던 집이, 요런 재산세나, 그죠? 이런 세금이 좀 연체가 되어 있다. 세금이 연체되어 있고, 또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 썼습니다. 저당권. 이런 채권이 있을 때, 어느 게 먼저 징수되느냐, 이겁니다. 세금이 먼저 징수될까요? 요게 먼저 징수될까요? 예. 일단, 이따가 하고, 그걸 우리가 뭘 하나 이러면 우선권이에요, 우선권. 세금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인지 알고 있죠, 그죠? 예. 우선권 관계, 이런 거 알아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직접세. 우리가 내는 세금이 직접 낼 사람이 직접 내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는 게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간접세라 이랍니다. 직접세와 간접세. 예. 그리고, 취득에 관련되는 조세, 또 보유 단계에 관련되는 조세, 팔 때 관련되는 조세, 관련되는 세금, 우리가 관련되는 조세라 이랍니다.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등등 해서 책을 보면서 또 정리할 겁니다. 한 요 정도? 핵심은 요 정도다 보시고, 일단은 우리 교재고 순서대로 할게요. 차례대로. 우리 책 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14쪽에 한번 보세요. 먼저 14쪽에 보면은 조세 정의 나오죠, 그죠? 조세 정의,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 하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을 뭐라 한다? 지방세. 그죠? 그건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요거는 국가. 요거는 지방자치단체. 여기 국가가 누굴까요? 국가가 징수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는 지자체에 징수하는 겁니다. 뭐 여기 국가가 누구죠? 그렇죠. 세무서. 국세처. 그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는 거는 전부 국세입니다. 고지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말하면 세종시장이 발부하는 거는 지방세고,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조세 있잖아요. 모두 국세라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국세청 또는 세무서, 그게 국세다. 알겠죠? 국세. 다음에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그죠? 과세 요건, 네 가지다. 그죠? 우리 뭐 공부 많이 해왔던 겁니다. 세금 누가 내느냐? 세금 내는 사람, 누구죠? 납세 의무자. 뭐를 샀을 때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 그 물건이 얼마짜리냐? 과세 표준. 그리고 세율. 그죠? 요,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 이랍니다. 그죠? 네 가지. 시작.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요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그죠? 그 모든 자에게,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반대급, 대가 없다, 그죠?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모든 국민이죠, 그죠? 모든 국민. 이 모든 국민을 우리가 자연인, 개인과
법인으로 크게 구분한다.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는데 개인이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뭐 재산세도 있고 많죠, 그죠? 소득세. 법인이 수익이 생기면 무슨 세 내죠? 법인세. 법인은 법인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 소득세 하면 요 소득세가 있고 법인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 소득세를 요걸 하나로 요 하나인데 요거 안에 모두 몇 개냐 하면은 여덟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안에. 알겠죠? 여덟 가지. 요게 뭐냐? 이, 배, 사, 건, 영, 기, 태양. 요거는 이자. 이자 소득세. 우리가 은행에 돈 예금하면 이자 받죠, 그죠? 그에 대한 세금, 요거 배당, 주식 투자했을 때 그에 대한 배당금, 사업소득세.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업 하게 되면 이 세금 냅니다. 이거. 사업소득세요. 알겠죠? 사업소득세다. 그리고 요거는 근로소득세. 월급 받으면 내는 세금 있죠? 근로소득세. 요거는 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기타. 아, 뭐, 복권에 당첨하면은 내는 세금, 기타, 로또 복권, 이런 거. 퇴직소득세. 퇴직금. 요게 뭐냐? 양도소득세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부동산 세법은 소득세 안에 모두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거잖아요, 요거. 우리가 하는, 그죠? 양도소득세다. 알겠죠? 그리고, 요 여섯 가지를 묶어서 또 종합소득세라 하기도 합니다. 2배 4 근연기를 묶어서 종합소득세. 크게 나누면 세 가지다, 그죠?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세분하면은 모두 여덟 가지. 그 중에 우리 부동산 세법이 바로 요거죠, 요거. 양도소득세.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세금 전체에서 아주 일부죠, 그죠? 일부. 그걸 공부하는 거니까 세법 부분은 크게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런 걸 안 하잖아. 우리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2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와요. 요거. 사업소득세. 요 문제 우리 여기에서 이제 여섯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 그죠? 여섯 문제가 나오는데 요게 한 문제 나올 때는 요게 다섯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항상 합해서 여섯 문제인데 요거 하나 나올 때 요거는 다섯 문제.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더라고. 그 전에 또 나왔었거든요. 요거 한 문제 나오면 요거 다섯 문제 나온다. 알겠죠? 자, 일단은 요렇게 이제 소득세 기본 이런 거다. 그죠?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그랬죠? 그죠? 거기 보면은 우리 세금은, 일시에, 그죠? 일시. 현금으로 일시 납부가 원칙이다. 그런데 세금이, 납부할 세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은 요 현금 대신에 부동산을 내는 걸 뭐라 하죠? 물납이라죠. 그죠? 요걸 일시납 아니고 좀 나누어 내는 걸 뭐라 하죠? 분납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물납과 분납. 요거는 부동산을 낼 수 있다. 그죠? 요건 나누어 내는 거. 그러면은, 잠깐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가 있는데, 그죠? 취득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알겠죠? 안 되고, 등록세도 안 되고, 재산세는 되죠? 요거는 됩니다. 알았죠? 종부세 안 됩니다. 양도세도 안 됩니다. 그 물납되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죠? 무슨 세? 재산세. 그죠? 그 분납되는 거, 요 취득세 안 됩니다. 등록세도 안 되고, 재산세는 됩니다. 종부세 됩니다. 양도세 됩니다. 알겠죠? 분납. 그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교재에 그 잘 돼 있네, 그죠? 예, 그거 보니까 오른쪽 15쪽에 아래 나와 있네, 그죠? 15페이지 아래 부분에 물납과 분납이다. 그 OX 나와 있네, 그죠? 그러면 물납과 분납이 모두 허용되는 조세, 어느 거죠? 재산세. 요거,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납과 분납이 허용되는 조세, 어느 거냐?
재산세. 우리 시험에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 깨보세요. 그럼 이 재산세는 얼마를 넘을 때 물납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죠? 요거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할 때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 낼 수 있다. 관할 구역 안에 부동산입니다. 그 요게 분납은 얼마냐? 요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할 때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종합 부동산세는 여기에 바뀌었습니다. 원래부터 250만 원입니다. 알았죠? 250만 원. 양도세는 얼마냐? 요거는 1,000만 원입니다. 금액이 좀 다르죠, 그죠? 요런 걸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재산세 분납 기간 얼마냐? 요거는 두 달. 두 달간 나눠낼 수 있다. 두 달 동안. 요거는 6개월입니다. 6개월. 예. 요것도 두 달. 알겠죠? 그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산세는 500, 종부세는 250, 양도세는 1,000만 원. 기간은 요거 두 달, 요거는 6개월, 요거 두 달이다. 그죠? 하나만 더 할게 보세요. 분납 가능 금액. 우리 법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요 500만 원 되어 있잖아. 그죠? 배가 얼마죠? 1,000만 원이죠. 요거 배가 얼마죠? 500. 요거 배가 얼마죠? 2,000. 요래 하고 나서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1,000만 원 넘는 경우를 나눠놨습니다. 네? 그 1,000만 이것도 마찬가지. 납부할 세금이 500만 원 이하와 500만 원 초과 이렇게 구분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2,000만 원 이하와 2,000만 원 초과를 하고 나서 요 초과된 때는 전체 최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분납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요것도 50% 이하. 요것도 50% 이하. 그럼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 500만 원 초과액을 분납할 수 있고, 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면은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요 금액은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법 규정이.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재산세다, 그죠? 재산세 규정이 여러 대 있는데, 납부할 재산세가 만약에 700만 원이다. 그럼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얼마일까요? 그렇지. 2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다. 2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낮게 내야 되고. 알겠죠? 예. 그럼 만약에 내가 종합 부동산세가 300만 원 나왔더라. 그럼 분납할 수 있는 금액 얼마? 50만 원. 양도소득세가 3,800만 원 나왔더라.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 1,900이지. 2,000만 원 넘어서니까 50%, 최대 50%니까 여기 2,000만 원 넘으면 최대 50% 분납할 수 있다. 1,900만 원이지. 알겠죠? 그죠? 요거는 50만 원 분납할 수 있고, 요 경우에는 200만 원 분납할 수 있고. 예? 알겠죠? 그죠? 요 규정. 그래서 요게 분납 금액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요 분납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요 규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요거. 금액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요거 요거 알겠죠? 다음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어렵지 않잖아, 그죠? 재산세 요거 딱 하고 나면은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1,000만 원 넣어보면 50%. 요럴 때는 25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초과하면 50%. 이거는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2,000만 원 초과하면 50%까지만 할 수 있다. 이거. 분납 금액까지. 그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요 물납에 대한 거, 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예를 들었으면 물납하겠다 이러잖아. 그죠? 그럼 물납, 요거 이제 물납하는 요게 부동산인데, 그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요 부동산에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평가할 거냐?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금액을 요거 실거래가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시가 표준으로 할 거냐? 여기 문제잖아. 그죠? 내가 부동산을 세금 내겠다. 그럼 정부에서 그 금액을 실거래가로 인정해 주느냐? 시가 표준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요거는 실거래가 약 70%입니다. 어느 걸 하죠? 예, 맞습니다. 이걸 합니다. 이걸 안 해준답니다. 그럼 물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손해 보지. 70%만 해주겠다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 물납을 잘 안 하죠? 팔아서 세금 내지. 잘 안 해. 정부에서도 왜냐면 물납하면 귀찮잖아. 그죠? 관리해야 되니까. 그 요런 작정이나 시가 표준으로. 요 대해서는 또 재산세 가면 다시 나옵니다. 나올 때 또 말씀드릴 거고 우선 기본적인 거 요 정도 물납 분납 규정 아시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 또 봅시다. 자, 책 한번 보세요. 일단 이제 물납 분납 알았다 그죠? 뒤로 넘겨 보세요. 넘어가서 이번에는 16쪽을 봅니다. 그 16페이지에 그거 보니까 조세 분류가 나오죠. 그죠? 그 아래 보면은 국세와 지방세 나온다. 그죠? 그 국세의 종류가 보이고 지방세 나와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세목이 모두 몇 개냐 하면은 25개입니다. 전체가. 요게 모두 25개다. 원래 우리나라에 지금 세가 32개였습니다. 32개가 요게 2011년도에 25개가 됐고 앞으로 이걸 다시 또 줄인답니다. 15개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이제 세목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세목하고 통합시키는 거지. 원래는 32개였다가 7개 줄어들었잖아. 그죠? 여기 2011년에 25개 지금 돼 있죠. 앞으로 더 줄인답니다. 이렇게.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할 문제고. 아무튼 지금 25개다. 25개인데 이게 국세가 14개입니다. 14개. 지방세가 11개. 우리 세목이 11개인데 시험에 다음 중 국세로만 연결되어 있는 거 또는 지방세로만 연결된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한 서너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 25개를 다 우리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은 보세요. 지방세 11개죠. 그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세법에서 지방세 뭐가 있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죠? 지방세잖아. 그죠? 요중에 그러면은 취득세, 지방세, 등록 면허세도 지방세, 재산세도 지방세다. 그죠? 뭐 지방세다. 그리고 앞에 시작에 지자가 나왔다. 전부 지방세입니다. 지로 시작하는 모두 지방세다. 우리 25개 중에서 지자가 4개 있으면 4개. 4개 있는 그게 전부 지방세입니다. 지로 시작하면. 알겠죠? 지. 지로 시작하면 모두 지방세다. 알았죠? 그럼 모두 몇 개 했죠?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맞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응?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차례다. 다음 주에 할 차례. 다음 주에 할 차례다. 다음 주 할 차례. 11개 나왔죠. 그죠? 끝났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담배. 담배 소비세. 담배. 주는 주민세. 차, 자동차. 요거는 레저세. 레저. 예. 이래서 11개가 다다. 그죠? 여기 쉽잖아. 그죠?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다가 지체 시장 모두 지방세. 다음 주 할 차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렇게 해서 모두 11개다. 알겠죠? 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하고 지지지지하고 나서 다음 주 할 차례. 딱 기억하면, 그 나머지 모두 국세니까. 구분하겠죠, 그죠? 요래 하면 되죠, 그죠? 이거는 열 필요 없잖아, 그죠? 이거 말고 있으면 되지. 그럼 문제 딱 나왔다. 딱 적어놓고 나서 구분하면 되고.
요거, 레즈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 자주 듣는 말 아니죠? 근데 이게 과거에 뭐냐 하면은 경주 마권세였습니다. 경주 마권 들어봤죠? 그죠? 경마, 말 경주. 그 입장에 대한 세금. 그건데 요게 2003년도에 세무율이 바뀌었습니다. 레저세. 잘 안 쓰니까, 여러분도 뭐 자주, 그죠? 예, 안,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 한 16년 됐죠. 레저세로 바뀐 겁니다. 레저 하면 왜? 여유, 여가 이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마뿐만 아니라 뭐 경륜, 자전거 대회도 있고, 또 여유 뭐 이런 거 보면 청도 뭐 소사움, 닭사움, 뭐 개사움 있잖아, 그죠? 그래서 레저 문화가 자꾸 확장되다 보니까 세모를 이렇게 바꿔간 겁니다. 레저세에서. 과거에는 요 경주 마권세 가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이 말 안 쓰죠. 그죠? 레저세다. 그래서 요게 지방세다.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예, 다음 넘어갈게요. 보세요. 근데 16쪽에, 거기 하나만 더, 그 가운데 보면은 그죠? 국세와 지방세인데 보통세와 목적세라는 말이 보이죠? 보통세와 목적세도 여기 있잖아, 그죠? 요거. 보통세와 목적세다. 말 뜻 그대로. 요거는 보통세. 요거는 목적세다, 그죠? 목적세가 뭐냐? 목적. 돈 쓸 목적이 정해져 있다. 어디에 쓸 건지 사용할 용도가 정해져 있다. 용도.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 요걸 정해놓고 징수하는 세금을 목적세라 이랍니다. 그, 이게, 우리가 모두 25개라 그랬잖아, 그죠? 요게 20개고, 요게 5개입니다. 목적세가. 5개인데, 이거 우리가 국세의 목적세와 지방세의 목적세를 구분하는데, 국세의 목적세는 3개, 지방세는 2개입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농교교. 요거는 국세의 목적세고, 지지. 요거는 지방세의 목적세다. 이렇게. 요게 뭐냐? 농어촌 특별세. 요거는 이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인데 뭐 줄여서 교통세라 할게요. 교육세. 요거는 지방 교육세. 요거는 지역 자원 시설세. 이걸 우리가 이제 목적세라 해요. 목적세. 이제 보통세는 그죠? 목적세의 상대적인 말이고 요거는 어디에 돈을 쓸 건지 용도를 정해놨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죠? 내가 만약에 부모한테 용돈을 탑니다. 용돈 타는데 엄마 내 영화구역 갈란다 하면서 용돈 타죠. 그죠? 용돈을 영화구역 가는데 돈이 많은 필요하다 해서 돈 타시잖아. 그죠? 요거 어디에 쓸 건지 정해놨죠. 목적세. 용돈을 타가지고 내가 영화를 가든 밥을 사먹든 이렇게 정하는 걸 보통세라 합니다. 그 요거는 미리 딱 정해놨다고 해서 쓸 때 용도, 어디에 쓸 건지를 미리 정해놨죠. 어디에 쓸 거냐? 이거 보세요. 뭐, 어디에 쓸 거? 어디에 쓸 거? 그렇지. 농어촌에 특별히 쓸 거. 요걸 어디 쓸 거? 교통에 쓸 거. 요거 어디 쓸 거? 교육에 쓸 거. 요거 어디 쓸 거? 지방 교육에 쓸 거. 요거 어디 쓸 거? 지역자원 시설에 쓸 돈. 말 살짝 붙이면 돼요. 이렇게. 농어촌 개발 자금으로 쓸 돈. 교통시설 확충에 쓸 돈. 교육재정에 쓸 돈. 지방교육재정에 쓸 돈. 지역자원 시설에 쓸 돈. 이렇게 정해놨다. 알겠죠? 그걸 우리가 목적세라 하는데, 이게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다음 중 국세의 목적세가 어느 거냐? 다음 중 지방세 목적세가 어느 거냐? 다음 중에 목적세가 아닌 것 시험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종류만. 알겠죠? 그래서 국세는 세 개다. 시작. 농, 교, 교. 지방세는 몇 개? 두 개. 지, 지. 이거 우리가 목적세라 한다. 이래죠? 그죠? 예,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마찬가지고 그죠? 이제 17쪽에 한번 보세요. 17페이지 아래 3번 그거 보니까 과세 대상 기속 여부에 따라서 했는데 그 인세와 물세다 그죠? 이거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그죠? 세종시에 내가 주소를 두고 있다. 나는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저기 제주도에 가서 땅을 샀다.
제주도에 가서 땅을 샀습니다. 나는 세금 살고 있다, 그죠? 어. 그 여기 세금 내야죠. 취득세, 그죠? 요 세금을 땅이 있는 제주도에 낼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세종시에 낼까요? 예, 세금 요거 갖다 냅니다. 요게. 제주도에 땅이 있는 곳. 물세라 합니다. 물건 있는 곳. 물세. 그, 물건 소재지에서 과세하는 거. 요걸 물세라 이랍니다. 물세. 알겠죠? 물세. 취득세는 물세라 이렇게. 내가 요 땅을 팔았다. 요 땅을 팔고 나서 내가 이익이 생겼다. 요 세금 내야 되죠? 그죠? 양도세. 그 양도세는 제주도 낼까요? 세종 갖다 낼까요? 세종에 갖다 내야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인세. 다르죠? 그죠? 아하.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구분할 거냐? 알겠죠? 보세요. 간단합니다. 물세와 인세 하는데요. 물세라는 거는 물건 소재지다. 그죠? 아, 물건이 있는 곳에서 부과하는 거고, 인세라 하는 거는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다. 그죠? 사람 주소지 과세다. 알았죠? 그런데, 물세라는 거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 지방세는 전부 물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무슨 세? 취득세, 또 무슨 세? 등록세, 또 재산세. 요거는 물세라 해요. 물세. 국세는 인세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무슨 세? 양도세, 또 종합부동산세, 인세. 아,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세. 알았죠? 그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를 합니다. 사람 중심 과세고, 취득세 또는 재산세는 물건 중심 과세한다. 물세를 합니다. 알았죠? 그죠? 물세.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예외가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있죠, 그죠? 부가가치세는 여기 물건 장소별로 과세하니까 사업장별로 과세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보는 거죠. 부가가치세는 국세지만은 요거는 성격이 뭐냐 물세라 봅니다. 물세, 물세. 그리고 우리는 자 간단하게 지방세는 무슨 세? 물세. 국세는 무슨 세? 인세. 사람 주소지다. 알겠죠? 예. 그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 주소지에서 부과한다. 맞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응? 국세는 사람 주소지라니까? 그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자 주소지. 맞죠? 그죠? 그 취득세는 취득한 자 주소지? 틀리잖아. 취득한 물건 소재지. 알겠죠? 그죠? 그렇게 시험에 나와요. 취득세는 취득한 자 주소지에서 과세한다. 틀리잖아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소재지. 재산세도 재산 소재지. 물건 소재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다? 주소지. 그죠? 그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에서 과세하고,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에서 세금 부과한다. 이해되죠? 그죠? 요걸 무슨 세라 한다? 물세, 요걸 무슨 세? 인세를 부릅니다. 사람 인자잖아. 인. 그죠? 사람 인자. 사람 중심이다. 이 말이고, 요거는 물. 물건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물건 중심. 예, 요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중간에 뭐 이해 안 가셨으면 질문하시고, 다음 뒤로 갑니다. 보세요. 그 뒤로 가보면은, 종가세와 종량세 말도 보이네. 그죠? 그거는 간단하게 이겁니다. 보세요. 내가 만약에 토지를 샀다. 땅. 토지 100평을 1억에 사고 그 세금 취득세 4%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죠? 토지 100평을 1억에 사고 세금 4%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그러면 이 취득세 우리 계산할 때 4%라는 거는 100평에 4%입니까? 1억에 4%입니까? 1억이죠. 그죠? 1억. 그렇잖아. 그죠? 이 1억이라는 가액이죠. 가격. 여기에 따라서 과세했잖아. 이걸 우리가 종가세라 이랍니다. 가격. 가. 그 대부분 종가세죠, 그죠? 가격에 따라서 과세합니다. 요 금액에 따라서. 요런 이제 말하면은 100평이다. 요런 물량. 물량에 따라서 과세하는 걸 뭐라 하느냐?
종량세라 해요. 종량세. 예. 물량, 양양. 알겠죠? 그죠? 그 물건, 양에 따라서 과세하는 걸 종량세. 가액에 따라 과세하는 건 무슨 세? 종가세. 대부분 이겁니다. 대부분. 알겠죠? 그런데 우리 전에 등록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거 보세요. 만약에 하필 등기를 한다, 그죠? 토지를 합하는 거,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등기, 지목을 바꾸는다. 지목 변경 등기. 그리고 말소, 저당권 말소 등기, 이런 거. 건축물의 구조 변경 등기, 그죠? 이런 걸 제가 전에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말소, 구조 변경 등기, 이런 거는 한 건당 6,000원, 기억납니까? 한 건에 6,000원입니다. 한 건당. 그래서 이게 한 건에 6,000원이고 두 건은 12,000원이죠. 그죠? 요게 수량 개념이잖아요. 이걸 종량세라 합니다. 종량세. 그리고 우리 세법이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죠? 요걸 종량세라 해요. 종량세. 양, 양. 요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그죠? 정액세. 액수가 정해져 있다 해서 요걸 우리가 정액세라 하고 요걸 종량세라 합니다. 그래서 요 외울 때 하필 등기에 하, 하, 하지 말구. 한 건당 6,000원. 요래 외웠잖아, 전에. 기억 안 납니까? 기억나죠, 그죠? 기억 안 나는 모이네. 지금 하면 되잖아요. 시작. 하지 말고 한 건당 6,000원. 하지 말고 6,000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그죠?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 요게 얼마냐면 0.2%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세가. 그럼 만약 1억짜리 아파트면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 10억짜리면은 200만원. 0.2%니까. 그런데 요걸 나중에 저당권에다 돈 갚고 말소하죠. 그죠? 요걸 이제 말소 등기합니다. 말소. 말소 등기하면은 요게 6,000원 내면 돼. 6,000원. 한 건에 6,000원. 알겠죠? 그 말소는 여기 있잖아. 한 건에 6,000원. 그 요런 걸 우리가 뭐라 하나 하면은 율이 정해져 있지만 정율세지만은 요런 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정액세다. 한 건 두 건이니까 종량세. 요거는 금액에 대해서 하니까 종가세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런 게 뭐냐? 우리 한 건당 6,000원 종량세라 이랍니다. 아, 저당권 설정은 0.2%. 우리가 전세권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권도 0.2%입니다. 알겠죠? 말소는 6,000원입니다. 알았죠? 이건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전세권 등기등록 0.2%. 말소는 얼마? 6,000원.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거기 나와 있는 종가세와 종량세다. 그죠? 종가세와 종량세. 예, 그 다음에 지금 아래 또 보니까 뭐가 있죠? 직접세와 간접세. 요 말이 나왔잖아. 그죠? 요거, 요거, 요. 직접세와 간접세다.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게 만약에 그죠? 크라운. 크라운 들어봤죠? 맥주 그죠? 크라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오비회사하고 크라운하고 이게 이제 양대 딱 우리나라는 주주회사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수입산이 있는데 오비하고 크라운이 있었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이 여기에 70%, 이게 30%였죠. 그죠? 이게 한 50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년 이어지 오다가 크라운에서 이제 이 말하면 브랜드를 하나 바꿨습니다. 뭐냐면 하이트. 하이트 하는 걸 냈거든요. 요 크라운 요 회사에서 하이트 맥주 냈는데 이게 대히트를 쳤습니다. 대히트. 아주 막 이게 지하 250m 안반수 하면서 이제 광고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역전돼 버렸습니다. 60% 대 40%.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전국의 점유율이 70% 30% 하고 있다가 완전히 막 반대돼 버렸잖아요. 이래가지고 하이트 회사가 한 20년을 갖다 해와서 20년 동안 이 상태 유지해 오다가 이제 오비에서는 막 그게 이제 카스 같은 거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역전 다시 했어요.
해서 지금 여기 한 45% 정도 차지하고 여기 한 35% 정도. 나머지는 이제 외국 수입산 이런 거 등등 뭐야. 예? 뭐 롯데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왔잖아. 그죠? 그런데 아무튼 이게 우리나라 3대 히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그런데 맥주 마시야 뭐 그기죠. 그죠? 그런데 요 어감이 굉장히 좋잖아. 하이트 가니까. 이게 최대 히트 상품입니다. 3대 히트 상품. 하이트. 그냥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 그냥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병에 예를 들어서 한 2천 한다, 그죠? 2천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세금이, 주세가 포함되어 있죠? 이 속에 주세가 300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죠? 부담하는 자는 소비자죠, 그죠? 소비자고, 이 세금을 세무서에다가 갖다 내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지. 사장이잖아. 사업주, 그죠? 사장이 냅니다. 부담은 소비자가 하고, 갖다 내는 사람은 이 회사 사장이 내겠죠, 그죠? 다르잖아. 이걸 간접세라 합니다. 알겠죠? 간접세. 직접 내는 거는 직접세. 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는 거잖아, 그죠? 요런 우리가 간접세라 이랍니다. 알겠죠, 그죠? 간접세. 감세하면은 막 대표로 이거다, 그죠? 주세. 술. 술하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죠? 인지세를 붙이죠. 매매 계약서에. 인지세를 붙이는데, 요거 부담은 매도자와 매수자. 법상 납세 의무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죠. 그죠? 중개하는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고, 부담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할 거냐. 그죠? 이거 간접세를 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유통과정이 보면은 생산자에서 도매상으로 넘어가고,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넘어갔다가, 이게 소비자한테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물론 이제 생산자, 뭐, 직거래도 있습니다만은. 그죠? 일반적 유통과정이 이래 되잖아. 그죠? 만약에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요걸 100원에 만들었다면은, 도매상에 넘길 때는 이익을 붙여야 되겠죠? 120원에 넘기고. 도매상에서 소매상에 넘길 때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붙인다, 그죠? 이거 한 150원에 넘기고. 소비자한테 팔 때 또 한 좀 이익을 넘게 되죠, 그죠? 200원 이렇게 판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생산자에서 도매상으로 넘어갈 때 요 돈이 얼마 더 붙었죠? 20원 붙었잖아, 그죠? 요게 20원, 요게 얼마 더 붙었죠? 30원. 요게는 50원이다, 그죠? 요 돈이 뭐냐? 부과된 거잖아, 부과. 요게 부과된 가치라는 겁니다. 부가가치. 여기에 내는 세금을 무슨 세를 한다? 부가가치세죠. 우리나라는 단일세율인데 10%잖아. 그죠? 여기에 10%면 얼마 내야 돼? 2원 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요 세금 계산 방법이 좀 아니, 이래 계산한 게 아니고 이래 하잖아. 그죠? 요 생산자 100원짜리에다가 10% 요래 계산합니다. 그럼 10원. 여기에다가 또 10%. 그럼 12원이죠, 그죠? 요 12원 마이너스 10원, 요래 빼버리잖아, 요렇게. 요걸 빼버리면은 차액이 얼마죠? 내는 2원 나오잖아, 그죠? 계산을 여기다 10%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매입세액이다, 매출세액이라 하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부가가치세 대거금, 요걸 예수금이라 하죠, 그죠? 그 여기서 요거 뺀 거, 요래 계산한다. 그리고 여기 보가지도 결국은 보세요. 이 2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세무서에 갖다 내는 사람은 생산자가 내지만 이 돈 부담은 누가 한 거죠? 누가 낸 거죠? 도매상이 낸 거잖아. 그죠? 도매상한테 받아나간 거잖아. 여기서 받아나갔던 걸 갖다 내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에 따르는 3원도 마찬가지. 이걸 세무서에 갖다 내는 사람은 도매상이 내는 거고 이 돈 부담은 누가 한 거죠? 소매상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한다? 간접세라 합니다. 그래서 간접세인데 이것도 하나 참고를 하나 놓으세요. 부가가치세는 요 약자로 이걸 많이 씁니다. VAT. 장부에다가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는 많이 쓰는 것도 알아놓으시고 부가가치세 요게 간접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약 반반입니다. 50% 정도. 세수가
50%는 직접 세고 50%가 간접세다. 이런 등등을 우리는 간접세를 한다. 그래서 아, 주세, 인지세, 부가지세가 간접세다.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이런 모두 무슨 세다? 직접세입니다. 우리가 내는 건 알겠죠? 아, 이런 걸 간접세를 한다. 이 정도 이해되죠? 그죠? 예. 예,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